자, 제 옆에 지금 광주에서 올라오셨죠. 양분암 국회의원이 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얼굴도 좋아지신 것 같네요. 우리 저 교수님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하루, 뭐, 이번에 국감에서도 많이 싸우셨지만 하루 종일 싸우느라고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저도 바빴습니다. 그러시죠? 예, 우리가 국감이 행안위가 담당하는 피감 기관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가 행정안전부 그리고 그 밑에는 뭐 진화위, 진실화해. 인사혁신처, 소방청, 경찰청, 뭐 그리고 그다음 17개 시도, 네. 17개 시도의 경찰청, 그래서 전국을 다 했죠. 아, 그러셨어요? 제가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행안위, 경찰청, 뭐 하나면 서울, 경기도, 충청도, 전남, 광주, 제주가 쫙 밑에까지 다시 올라와서 알겠습니다. 이제 와가지고 지난주 금요일날 종합 국감이 전날은 인천세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거의 직접 인천공항을 가셨죠? 갔죠. 가셔서 다 보신 것 같은데. 다 봐도 이게 아마 이제 마약 수사 외압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 그렇죠. 그 내용의 사건의 진행 경과라든지, 경북도경찰서에 백경정이 예, 청문회에 나, 행안위 청문회에 그렇죠. 나와서 용산서 뭐 서장 용산 얘기를 했다. 그렇죠. 크게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말레이시아의 조직에 근본을 둔 국제 마약 밀거래 조직이 한국에 여러 번 들어왔다. 네. 세관을 통해서 여러 번 들어왔는데 그것을 영등포 경찰서 당시 백혜령 경장이 수사를 해서 일망타진했다. 네. 잡아서 너희들 어떻게 들어왔냐 물어보니까 해보니까. 세관 직원이 여차저차 도와서 들어왔다. 그래, 그럼 세관 직원 수사해야지. 수사하려고 했는데 백혜령 경장 말은 용산이 심각해 이 사안을 보고 있다 하니까 그때부터 수사가 위축되고 맞아요. 수사 중간에 중단되고 그러면서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 네. 그리고 자기는 훈장을 받아야 될 사람이 어디? 지부대, 지구대? 강서 뭐, 지부대 파출 소장이었다면 그걸 나 자천 당했다. 예. 이게 전체 요지입니다. 네. 전체 요지인데 이걸 제가 그 정보를 수집하고 그걸 제가 이제 경찰청장 네. 청문회 때 이게 백일은 얘기하셨죠. 경쟁이 와서 풀 스토리로 쭉 그걸 제가 한 말은 굉장히 스킵해서 이야기인데 네. 그 당시에 좀 자세히 이야기를 됐고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됐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야 이걸 그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청문회를 하자 우리가 네. 그래서 청문을 했어요. 청문을 했는데 그때도 상당히 유의미한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 그 청문회가 끝나고 이제 이 사건이 백일은 경쟁이 공수처 고발을 한 상태예요. 공수처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 그만둘 것인가, 우리가. 저는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예. 어차피 우리가, 경찰청, 우리 피감 기관인 경찰청을 국감을 하는 입장이니까, 이번에 한번 리뷰를 할 필요가 있다. 네. 특히, 저 역시도 그렇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가보자. 말만 들어보니까,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경찰청장 청문회 할 때, 많은 국힘 의원들이 백일은 거짓말한다. 많은 공격을 했죠. 네. 그리고 마약 수사 청문회 할 때도 역시 증인에 나왔던 네. 그 당시 영등포 예. 서장이라든지 경찰 지부인 사람들이 백일은 거짓말한다. 그래 될 수가 없다고 예. 이야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거 한번 봐야 되겠다. 어떤 루트, 백일홍 말들 한다면은 어떤 경위로 들어온 것인지.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죠. 현장을 가보자. 그래서 며칠 전에 갔다 오신 그래서 거죠? 이제 24일에 갔어요. 네. 국힘의원들은 반대하시고 안 오시고. 우리끼리 계속 갔어. 갔는데, 당초 저희들이 할 때는 백일홍 경정을 스텝받아. 가는 과정을 데리고 다니면서 백일홍 경정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싶었어요. 아, 예. 세관에서 강력 반대합니다. 백일은 경쟁 들을 수 없다. 들을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게, 그럼 안갈 거냐? 뭐, 아예 가지 말 건가, 우리가. 백일은 경쟁 오지 않으니까. 저는 가지 말자 했어요. 백일은 경쟁, 뭐, 안 오는데, 뭐, 갈 필요 있겠냐, 가지 말자 네. 했는데, 전체 의원들 뜻이, 그래서 가자. 가자 해서 이제 어떻게 결정이 나냐, 간다. 네. 그런데 백일은 경쟁이, 공항에 보안구역이라고 있어요.
일반이 들어갈 수 없는 보안구역 직전까지만 백여링이 가서 거기서 자기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세관의 설명을 듣고 보안의 설명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마약범들이 어떤 지나갔던 그 검증받던 통로를 가보자. 네. 그리고 결정이 나서 백일영 경위한테 이야기를 듣고 네. 이제 세관 측의 변명도 듣고 우리가 그 과정을 쭉 봤어요. 예. 봤는데 어떠셨어요? 우리 교수님도 외국 갔다 오시니까 아시죠? 처음에 출입국 심사대를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요. 거기는 여행객이 뭘 가지고 있냐고 관심이 없습니다. 네. 이 여권이 제대로 돼 있는지 네. 이것만 보는 겁니다. 출입국 심사대를 지나 출입국 심사대를 딱 지나면은 이제 짐을 찾으러 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2 여객 터미널에 출입기 심사대를 지나면은 1층으로 짐을 찾으러 내려옵니다. 짐을 찾으러 내려오기 전에 출입기 심사대를 딱 지나서 이제 수사 결과는 그렇습니다. 네. 세관 옷을 입은 커스텀이라고 써진 잠바를 입은 두 사람이 이 사람들은 안 내려오죠. 6명이. 작년 1월 17일 날 6명이 들어온 것을 안 내립니다. 데리고 네. 1층으로 내려가서 예. 이 사람들 데리고 인솔을 해서 예. 세관 신고서에 세관 신고서를 지나서 네. 세관 검색대를 갑니다. 근데 여기서 세관 검색대에서 4번 5번 게이트에서 이 사람들이 그냥 안에 통과시켜줬다는 겁니다. 근데 세관에서는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세관에서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겠냐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확신을 가졌던 게 그날이 작년 1월 17일 일제 무슨 검열을 정한 날입니다. 대한항공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한 그 비행기에서 일제 검열을 지정해 놨습니다. 그건 뭡니까 일제? 이게 일제 검열이 하면은 비행기에 이게 여객들이 여행객들이 세관만 통과해야 되는 아니라 네. 농수산물 검색대를 통과해야 된답니다. 아. 농수산물 검색대를 통과해야 돼요. 요즘 그때 뭐 이렇게 코로나도 있고 해가지고 네, 검색대 네. 통과돼. 네, 네, 네. 그럼 검색대를 통과하게 되면은 당연히 짐을 엑셀에 올려놓고 네. 사람 몸 수색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날은 이 만약 농수산물 검색대까지 공범했다면은 거기를 통과할 수가 있겠죠. 마약범들이. 근데 거기까지는 지금 연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거기를 통과하면은 이제 걸려든 겁니다. 근데 거기를 통과를 하지 않고 세관을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농산물 검색대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만약 누군가 여기를 지나간다. 엑스레이의 짐에 표시가 안 돼도 몸에 뭔가 숨기면 어떻게 되냐. 자기들은 이 말을 해요. 아무리 패딩을 입었어도 사과 하나만 호점에 들을 것 같은 의심이 들도 몸을 검사한답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은 몸에 각자 4kg 마약을 밀가루 이렇게 칭칭 감은 거죠. 칭칭 감아가지고 근데 그것이 금방 몸에 드러난 거죠. 특히 외국인은 더 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다 검색을 한 거죠. 네, 내국인하고 또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그때 검색에 걸렸겠죠. 네. 그러니까 거기를 통과를 안 시키고 세관을 빠져나왔다는 이 사람들의 말이 진실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상황에서는 자 농산물 검역대를 통과했으면 당연히 걸린 상황이었다. 그런데 거기를 거치지 않고 세관을 프리패스해서 나왔다. 네. 요 말은 객관적 사실이 되는 겁니다. 네. 객관적 사실이. 그 말은 누군가 세관에서 조력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나올 수 없다는 건 객관적 팩트가 된 거예요. 네. 누가 조력을 했는가? 누가요? 이게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누가 조력했냐를 찾기 위해서 백일영 경정은 그 당시 용의자를 이제 특정을 한 겁니다. 5명을. 5명을 특정했어요. 용의자 특정된 과정. 이런 것도 또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했고 네. 특정된 5명은 나름대로 자기는 아니라고 이제 변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특정된 5명이 범인이 아니냐를 저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또 우리가 늘 수사할 때 지켜야 될 원칙이 10명이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이 무고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5명이 무고하게 되는 것도 저희들은 원치 않죠. 네. 그러나 누군가 조력이 있는데 이 조력한 사람을 밝혀야 되지 않는 것도 국기 문란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누군가가 조력이 있다는 객관적 사실이다. 그럼 누구냐? 누구냐? 누구냐에 대해서 백경재원 일단 5명을 용의자로 선정하고 수사가 들어갔던 겁니다. 네. 그 이걸 내버려 두면은
백경재 나름대로 수사를 해서 다섯 명이 또 변명을 하면은 내가 입건을 잘 못했네. 그럼 무혐의 할 것이고. 그렇죠. 설사 백경재 형이 국힘 쪽의 의원들의 말자를 공명심에 네. 실적이 눈이 멀어서 다섯 명을 입건해서 그럼 어디 갑니까? 검찰로 가니까. 검찰로 가죠. 그럼 검사가 기록을 보고 백경재도 잘못했네. 이거 무혐의야. 하면 그걸 끝나는 겁니다. 거예요. 그렇지. 끝나는 문제예요. 네. 이거 너무나 단순한 문제고. 그럼 백경정은 다섯 명 입건을 잘못했으면은 거기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렇죠. 그것은 그대로 책임지고 대신에 수십 킬로 마약을 수사한 것은 그대로 또 공을 인정받아야 되는 게 그렇죠.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 다섯 명을 수사를 용의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용산 말이 나오면서 수사 중단됐습니다. 여기서 사달이 생긴 거죠. 영등포 소장이 그렇게 해버린 거죠. 문제는 그래서 요점을 정리하면은 일단 세관의 조력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확신했다. 누군가 조력이 있었다. 그럼 누구냐? 그건 하나님밖에 모르죠. 누구냐를 밝히기 위해서 백여령은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 수사 경험과 그 당시에 경험치가 다섯 명을 특정을 했던 겁니다. 이걸 내버려줬으면은 자연스럽게 흘러간 겁니다. 네. 무혐의면 무혐의고 기소이면 검사가 또 판단할 것이고 검사도 네가 아무리 변명하도 죄가 돼. 그럼 법원을 가는 문제입니다. 네. 이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끊은 거죠. 누가 끊었냐? 백여령 경정만으로는 그 당시 소장이 용산이 신박하다 하면서부터 수사가 틀어져 있다는 것이죠. 수사가 중단된 거.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뭔가 강한 수사가 필요하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확신할 겁니다. 특검 같은 게 필요하다. 네, 이거 진짜 특검이 필요하다. 이건 정말 국기문란이다. 그렇지. 이 다섯 명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섯 명이 지금 다섯 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누군가 세관 측의 조력 없이는 될 수가 없다. 객관적 상황이. 그리고 플러스 알파 그 사람들도 세관 측의 조력으로 돌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그대로 둬도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말이 안 되는 거네. 말이 안 되죠. 이게 지금 법치 국가냐 이것이지. 이것은 단순한 정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래고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세관 직원이 뭐 이 방송을 듣고 세관 직원이 저를 비판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객관적인 것은 상황이 세관 직원이 연루되지 않고 들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누구 와서 도와줬겠습니까? 그럼 누구냐 이게 누구야? 이걸 밝히는 게 수사하지 않습니까? 이걸 내버려 뒀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 생각은 네. 지금 입건대 다섯 명이 정말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네.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를 특정해서 이런 법치사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공수처에서 맡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도 마약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꼭 이것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특검이 발의돼서 이건 꼭 수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기문란입니다. 국기문란이네 정말. 엄청난 이거 국가의 일이냐. 바운더리를 그 완전히 뭐야 경계선을 무너뜨린 거죠. 야, 이 말이 안 된 겁니다. 이거 너무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대한민국을 뭘로 보겠어 도대체. 아니 뭘로 보는 거죠. 아니 뭘로 보는 거지. 그렇죠. 세관 애들. 그리고 1월 27일 날 그렇게 통과됐던 사람이 예. 임무 수행하고 다시 들어갔다 또 오다가 또 잡히지 않습니까? 뭘로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 차례 세관이 뚫리지 않습니까? 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마약과 전쟁 게 뭡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다. 확실하다. 세관 직원 연루 없이는 들을 수가 없다. 누구냐는 우리도 모른다. 누구냐를 밝히는 수사가 필요하다. 특검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그러시네요, 정말. 예. 공무원이 뭐 무슨 인허가 관련해서 돈 몇 푼 먹은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 비교할 상황이 아닌 거죠. 예, 예. 그 외에도 그럼 세관이 다른 짓거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다 우리가 추정이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 우리 대한민국 세관은 뭘 하고 있느냐라는 문제까지 들어가 볼 수밖에 없는 들어갈 수 있죠.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거죠, 진짜. 예. 이게 뭔 짓거리를 그네들이 하고 있는지 도대체. 한마디로 그렇죠.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다라고 충분히 의심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도 이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네. 세관 지역은이 마약인 줄 알고 이렇게 했을까? 제 생각인데, 네. 마약인 줄 모르고, 야야, 가들 무슨 명품 시계나든지, 뭐, 몇 가지 좀 좋은 물건 가지고 좀 봐줘라. 이 정도로 생각했어야 않았을까?
그 위에, 그것도 문제지만은. 그 위에 지시가 있었다 이거죠. 네. 그 정도를 생각하고 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모시려고 했던 게 지난번에 이것도 김건희 문제인데. 예, 예. 눈만 뜨면 우리 김건희 여사입니다. 글쎄 말해. 예. 용산도 뭐 높은 분이 가장 김건희 씨니까. 그렇죠. 그 김건희 무혐의 처분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의원님이라든가 현직 부장검사도 그랬고, 그러니까 검찰이 장례식이다. 예, 예. 그리고 굉장히 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검찰에 오랫동안 봉직하셨기 때문에 예,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그렇죠. 바라보셨던 것 같아요. 거기부터 시작할까요? 네. 제가 저는 사실 이제 민주당 의원이지만은 네. 검찰에 제가 28년 6개월을 검사를 했어요. 네. 고등검사장까지. 그래서 제 근본 기재에는 검찰을 사랑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저에게 늘 가치에 충돌이 있고 감정이 충돌이 그 괴로운 상황이에요. 네. 괴로운 상황이고 제가 최초에 이제 정치권에 들어온 게 이재명 대선 후보. 네. 법률 단장으로 돌았죠. 그때 그때도 많은 우리 검찰 선후배들이 저한테 돌아오라 했습니다. 돌아와라. 당신이 갈 때는 거기가 아니다. 돌아와라. 윤석열 대선 후보를 돕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지 어떻게 검찰 오래 한 사람이 가냐라고 많은 제가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그리는 세상. 만드는 세상하고 내가 만드는 세상이 가치가 틀리다. 이것은 친서 관계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 예. 실제로 그래서 제가 민주당을 왔고 네. 이재명 대선 후보 법률단장을 예. 했습니다. 그렇지만 큰 그림에서는 제가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제 밑바닥은 늘 검찰에 대한 애증이 있었어요. 애정이 있었어요. 거기서 제 평생을. 내가 평생을 보낸 거고 제가 방송에 나와서 검찰을 비판하면서도 늘 애정어린 충고를 했습니다. 아. 나에게 맞으면 애정이 있었어요. 애정이 있었고, 그러한 부분을 이제 저를 어떻게 또, 저는 회색이라고 볼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따끔하게 팩트 입각해서 충고를 충고했지만은 늘 내 마음속에는 검찰에 애정이 있었어. 네. 애정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고민이 없어졌어요. 아, 이번 김건희 무혐의 건 도대체? 네, 아. 나 애정이 없어졌어요. 아. 제 마음속에 마지막 남았던 애정이 없어져 버린 거야.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황제 조사를 할 때부터 내가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을까, 우리 검찰이. 네. 예? 물론, 가서 출장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옛날 그 노무현 대통령 사건 때 네. 권양숙 여사 뭐 예. 지내가서 조사한 것을 빗대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차원이 틀리죠. 그때는 권양숙 여사 문제는 참고인 그렇지였고 여기는 모든 국민이 지금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피의자 입장인데 네. 여기를 가서 황제 조사를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휴대폰을 반납하고 조사를 했다는 거 보면 저는 굉장히 치욕을 느꼈어요. 치욕을 느꼈고 예. 또 하나 우리 검찰은 뭐 이게 공식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여부를 떠나서 상급자의 어떤 애우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디올백에 대해서는 당시 총장이 지휘할 권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지휘권을 없애놨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웃기는 거죠. 왜 지휘권 없었겠어요? 윤석열 당시 총장이 배우자이기 때문에 없애는 거면은 윤석열 총장이 떠나면 총장 지휘권을 복원시켜야 당연히 해놔야죠. 아. 이거 안 한 것 자체부터 이제 웃기는 일인데, 그런데 지휘권이 없다고 해서 중앙검사장이 총장한테 보고를 안 한다? 우리 조직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걸 보고, 야, 우리가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갈 때까지 갔는데, 그래도 무혐의까지 한 걸 보고, 우리 검찰이 마지막 막장 드라마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슬펐죠. 아, 내 마음속에 애정이 사라지고, 네. 이제 우리 검찰이 기소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스스로 선택을 해버렸구나. 지금 우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네. 검찰을 어떻게 보면 해체 노드맵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검찰은 공소청으로만 남는다. 근데 그러한 것을 스스로 초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러한 도이치모터스
무혐의한 검사는 몇 명 안 됩니다. 그렇죠. 이 정권의 방향,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에 동조하는 검사는 제가 볼 때 10%도 안 돼요. 1%도 안 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그런 수혜를 받는 검사도 1%도 안 되죠. 네. 나머지 99%의 검사는 그야말로 같이 중립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 검사들까지 한 무리에 쓰여서 이제 죽는 거죠. 그렇지. 그게 마지막 애정을 제가 거두면서 너무 그게 애처로운 거예요. 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잘못해서 많은 국정의 혼돈을 가져오고 예. 정책의 혼돈을 가져오고 네. 국민을 괴롭게 하는 것도 그것도 안 될 일이죠. 그런데 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총장을 안 했으면 대통령이 됐겠습니까? 네. 본인이 검찰 조직에서 총장까지 했던 경험과 경륜 또 그때 뭐 잘했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그 당시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했던 그런 모든 문제 때문에 자기가 대통령이 됐어요. 즉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토양은 검찰했다는 거지. 근데 그 검찰을 같이 태우고 죽는 거예요. 지금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물귀신 작전으로 예, 물귀신 작전으로 검찰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 비판하고 못마땅해요. 예, 검찰 때문에 대통령이 예. 된 사람이 검찰을 가지고 정권을 유지하면서 결국 검찰을 수렁통으로 같이 몰고 가는 겁니다. 검찰을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검사라는 것은 네. 인사에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당연하죠. 뭐 그건 어느 조직인지 다 그렇죠. 그걸 전역시 방송에 나와서 검사가 인사에 처연해야 된다고 이야기지만 비판을 하죠. 원론적인 비판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인사에 초월할 검사 없습니다. 네, 그렇죠. 인사에 초월할 정도라면 검사 안 와요. 변호사나 다른 직업 하죠. 그렇죠. 검사라는 것은 생리적으로 검사 올 때는 다 이렇게 뭔가 입신양면을 생각 있고 네. 뭔가 그런 꿈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생각이 있어서 안 될 일입니다. 네. 그런데 인사권을 대통령이 행사하는데 대통령 부인을 수사해서 기소한다? 못합니다. 그걸 기대하고서 연못 구워요. 연못 구웁니다. 다만 제가 늘 이 부분에서 아쉬웠던 것은 옛날 검사들은 이런 경우에 그 수사팀에 소리를 낸 사람도 있었어요. 사표라도 이렇게 하나 써서 못 된다. 이런 검사가 있었다 이거. 네네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 수사하는 데서는 그런 검사조차도 없다는 것이지. 검사의 기계가 많이 죽은 겁니다. 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옛날에는 주요 부서의 수사팀의 검사를 인선함에 있어서도 그래도 능력을 보고 골고루 했다는 것이지. 그냥 맹목적으로 정권의 줄을 서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수사하는데 반대도 하고 그렇지. 목소리를 낸 검사가 있었다는 네.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인사를 하지 않는 팀이 꾸렸다는 것이죠. 그게 더욱더 애처로운 것이고 이런 것에서는 네. 사실 옛날에 YS 때도 김연철 YS 대통령 때도 그렇죠. 그리고 김연철 완전 비선 저거였죠. 완전. DJ 대통령 때도 그 자녀분들을 뭐,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대통령이 반대 검찰을 했겠습니까? YS 시절에 DJ 때도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완강히 반대 검찰을 해야 됩니다. 못합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용단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지도자로서. 한 가장의 아버지로서 남편이 아니라 자식이 수사만 더 좋아할 수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의를 위해서는 네. 그러한 아픔을 감내한 게 대통령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네. 김건희 여사를 수사할 수 있도록 용인을 해줘야 됩니다. 검찰을 비판할 일이야. 물론 검찰도 비판해야 되지만은 근원적인 문제 보면은 검사 할 수 없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 검찰 생리를 몰라서 그래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 해제를 해줘야 돼요. 수사해라. 절대로 안 하지 뭐. 수능남 하니까 절대 못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을 검찰이 해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검찰의 처분은 자연과학이 아닙니다. 네. 사회과학이에요. 예. 자연과학은 계산으로 나오죠. 그렇죠. 1 더하기 1은 2. 그 다음에 뭐 수소에 뭐 산소 하면 수소에 산소가 과학시면 물이 나오고 네. 변함이 없어. 예? 변함이 없지만 예. 사회과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사회과학은 어떻게 합니까? 경험과 논리와 상식에 의해서 합리적이면 되는 겁니다. 네. 합리적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검사의 수사라는 것도 네.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면요. 현장에 사람 죽이는 것도 무혐의 할 수 있어요. 검사요? 안 되는 쪽으로 무혐의 하려면은 현장에 쓰는 살인분도 무혐의 할 수 있어요. 법 장난이지. 기계고 사회과학의 맹점이지. 그러나 그렇게 했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 네. 우리가 합리적 경험치기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만이 아닙니다. 정부에 반대되는 인사, 정부의 눈에 까신 사람은 어떻게? 무조건 되는 걸로. 무조건 되는 걸로 정해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사람을 동원해서 무리한 압수수색을 하고 무리한 증거 판단을 한 거야. 무리한 법리를 적용하고. 이재명 대표죠. 대표의 네. 케이스가.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우리 민주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아. 많이 그렇게 수사를 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 이게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증거 해석도 얼마든지 스펙트럼이 넓어요. 넓어. 법리도 넓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늘 되는 쪽으로 해요. 되는 쪽으로. 그리고 반대로 이 정권과 관련된 사람들 어떻게 해? 안 되는 쪽으로 해. 안 되는 쪽으로.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 도이치모터 사건도 많은 언론에 비춰하는 것처럼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놓고 무혐의에 필요한 사실과 변명만 받아 취사를 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반대되는 기소 의견에 부합될 수 있는 자료, 네. 진술은 문 감는 거예요. 네? 이래서 지나가 서도 웃는다는 것이지. 제가 왜 이것이 혐의가 인정되냐라고 제가 설명 안 해도 하도 언론에서 많이 나와서 네, 네. 제가 그 이야기 앞에 뭐 그 중복된 이야기인데 맞아요. 제가 추상적으로 개괄적으로 이해하면 그렇다 이것입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린 것이죠. 제가 그 수사했던 검사도 제가 잘 압니다. 다 제가 대리했던 검사들이니까. 그런데 그 검사들이 저하고 근무할 때, 네. 저하고 근무했을 때의 이야기, 제가 검사는 어떻게 했다 해도 가르쳤을 때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생각을 해보죠. 그 이야기들이 그 당시는 그 당시도 공허했을까? 제가 그 검사들 초임 평검사 시절에 예. 검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부장이고 그러니까 많이 검사들을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네, 네. 예? 검사는 무엇이 되냐보다도 어떻게 했냐가 중요하다. 검사를 마치고 떠났을 때 총장이 또 덩어리에 써갖고 다닌 거 하나도 없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알아주지도 않아요. 아. 총장 장관이 또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내 스스로 판단했을 때 내가 총장과 장관을 모두 검사장이 안 되고 네. 평검사 부장으로 그만둔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검사 생활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떳떳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 검사가 추구할 것은 이것이다. 제가 그걸 늘 강조했고 네. 두 번째는 검사는 실력을 갖춰야 된다. 실력 있으면 출세는 못해도 실력이 있어도 빼고 없으면 출세 못해요. 그러나 실력 있으면 출세는 못하도 우세는 안 당한다. 제가 두 가지를 늘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때는 먹혀들었던 것 같은데 네. 세월이 흐르면서 잊어버렸는지 아, 그럼 잊어버렸구나. 이게 내가 뭘 했냐보다도 윤석열이 다 망쳐놓은 거지 뭐. 결과를 예. 자기가 어떤 변수를 했냐를 중시하기에는 그게 스며들었거나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 행안위에서 그 21g 문제도 했죠. 예. 제가 정리할까요? 예. 저는 국감 할 때 우리 행안위가 관저의 주무 기관입니다. 어, 그래요? 예. 이게 관저는 관저는 비서실과 행안위 합작품이야. 아,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죠. 왜냐면 계약의 주체가 행안위입니다. 계약의 주체가 행안위. 행안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그런 중요한 국가 시설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쓰고 돈을 내준 데가 행안부예요. 그렇죠. 제가 이 사람이 그 계약서 쓰고 돈 주고 관리하고 공사 관리하는 행안부입니다. 네. 근데 비서실하고 같이 했죠. 그래서 21개월 업체를 선정은 대통령실 했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약서를 쓰고 그 관리를 했던 것을 돈 준 것은 행안부에서. 그래서 네. 우리가 이 문제를 행안부에서 집중적으로 다뤘던 건데,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 관절을 왜 이전했냐. 이것은 제가 여기서 논할 것이 아니고, 그거 이미 뭐 청와대를 안 들어가면서 네, 뭐, 예, 예. 이전하게 됐으니까. 관절을 가면은 뭐 당연히 리모델링 하죠. 뭐 그대로 쓰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리모델링 한 것 자체를 타다는 게 아니죠. 그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또 그럴 만한 공사를 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 않을 업체가 들어서고, 네. 그러섬으로써 과연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적절히 집행되지 않았다. 이게 문제입니다. 리모델링 한 걸 타다면 안 돼요. 아, 대통령이 네. 가서 깨끗한 집에 살아야죠. 그렇지. 능력이 안 된 업체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전체적인 공사 절차가 투명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공사비가 적정히 집행된지 우리는 알 수 없다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네. 근데 첫 단추가 시공 능력이 객관적으로 이런 국가 주요 시설을 수주할 만한 능력이 안 된 회사가 받았다는 게 이제 첫 출발이 됩니다. 네. 그 회사가 21g입니다. 21g은 그 당시 관저 수주 수급 능력을 봤을 때 그 유사한 네. 업체에 제가 랭킹을 뽑아왔어요. 랭킹을 뽑아왔는데 서열에도 들지도 않아. 아, 뭐 몇천 개가 되는데 그 서열에도 들지도 않은 업체야. 근데 이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된 데에 대해서는 김호진. 당신 비서관이 감사를 받으면서 어떻게 선정됐냐. 내가 21g을 연락한 거 맞다. 선정을 했다.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추천으로 됐냐. 라고 하니까 김호진이 뭐라고 그러죠? 그 당시 관저 TF팀 또 경호실 직원 이 사람들도 추천을 받고 받았는데 기억이 안 난다. 누군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죠. 그리고 내가 추천받고 이것을 다 보고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 김호진 비서관이 지금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능력이 되죠. 그러면 누가 추천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기억력도 없고 머리가 나쁜 사람은 한국공항사장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중요한 일인데. 중요한 일인데 그럼 그 가서도 다 기억 안 나면 어떻게 하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것은 김호진 비서관이 이것은 기억력이 문제가 아니지. 이 사람이 더 이야기했을 경우에 이제 더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것이죠. 예. 그럼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했으면은 김호진이가 기억 안 난다니까 아 그래 끝이야. 그 감사원이 제대로 되면은 더 조사를 해야죠. 더 조사를 하고 그리고 김호진 말대로 이것을 내가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결제 과정 거쳤다니까 결제했던 사람들 대다 조사도 하고 또 뭐예요? 김호진이가 TF팀 경호처에서 네. 소개를 받았다니까 그 사람들도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일절 조사 안 해. 감사원이 어느 기관입니까? 네. 그렇게 조사 능력이 떨어지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예. 조사 능력이 문제가 아니지. 그냥 안 한 거야. 그래서 21g이 됐는데 21g 왜 됐을까? 21g을 저희들이 처음에는 21g이 코바나 컨텐츠 두 번인가 세 번 협찬했다는 거밖에 언론에 안 나왔어요. 네. 근데 우리 의원실에서 뒤져보니까. 우리 보좌관실 보좌 열심히 바뀌었습니다. 아. 바뀌었더니 이 사람이 두 번을 뛰어넘어서 코바나 컨텐츠가 처음 전시회를 할 때부터 시종이가 쭉 여기서 전시회 시공 설계를 담당합니다. 야. 우리가 그걸 밝혔어요. 아. 그거 외에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설계 시공도 여기서 맞듭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외에 같은 동문입니다. 그 대학교. 김건희하고? 국민대학교. 그리고 국민대학교에서 김건희 여사가 겸임 교수를 할 때 그 대학원 그 교수, 네. 교수가 이 김태영, 21 김태의 논문 교수입니다. 그 교수는 김모 교수인데 대통령 직속기관의 국토건축무슨협회 위원이 됩니다. 위원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위원이라고.
또한 설계 시공은 21그램 했어요. 네. 근데서 감리는 어디서 하냐면은 히림. 아,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아, 무슨, 히림이 아닙니다. 뭐, 에이드야. 민노 에이드인가. 그래. 거기 하는데, 그 회사는 어떻게 되냐. 그 회사의 대표 부인이 히림이 근무했습니다. 히림. 그러면 이거 보십시오. 그러면 그 에이드, 민노, 뭐, 에이드, 끝자가 에이드인데, 저도 이제 기억력이 좀 사라지니까, 한 번, 어쩌다 다른 거. 그 에이드라는 회사인데, 감리 회사인데, 그 회사는 개인 회사예요. 네. 그래서 조달청에 조달청에 국가 입찰 등록도 안 된 회사예요. 이거 흔이라고 등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공통점이 이겁니다. 네. 설계 시공했던 21g이나 예. 감리했던 에이드나 객관적으로 이런 국가 시설을 수주하고 감리할 서열은 안 된다. 네. 근데 김건희 여사하고는 직감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수주를 했다. 이게 우연인의 일치냐. 보기는 어렵다 이것이죠. 의지를 볼 수 없는 것이죠. 김건희 여사의 입건이 작용했다고 우리는 네. 보는 게 합리적이라 이것이죠. 그게 이제 시공 그렇게 된 것이고 이게 모든 관급 공사를 하게 되면은 예전 가격이라는 거죠. 예전 가격. 네. 예전 가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공사를 주는데 우리 국가에서는 얼마 정도 보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 업체에서 온 가격들은 할 수가 없어요. 예전 가격을 정해서 그 예전 가격 수준에서 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업체는 예전 가격을 정하지 않았어요. 이 공사를 할 때는 하지 않고 견적서부터 봤습니다. 21g에서 견적서를 내는데 그 견적서가 41억 원입니다. 네. 41억 원. 그 견적서의 기준은 초호화 인테리어 단가를 기준으로 뽑은 게 41억 원입니다. 41억 견적서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냥 먼저 공사부터 해. 공사부터 하고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네. 계약을 맺는데 계약서를 41억을 못 해. 돈이 없으니까. 예비비가 12억 2천만 원 썼어요. 네. 12억 2천으로 이제 공사, 1차 공사를 계약을 하죠. 그래요? 12억 2천으로. 오. 그러고 거기에 붙이는 계약서는 네. 12억 2천에 맞춰서 이제 계약서를 맡으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돈이 더 생기니까 15억 5천으로 또 한 번 계약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사가 35억 7천으로 됩니다. 아이고. 30억 7천으로 되는데, 예. 처음에 41억인데 30억 7천이 엇비슷하게 가지 않습니까? 예. 35억 7천을 만드는 돈 중에 21억 정도를 이제 예산 전용을 하죠. 예산 전용을 하는데, 행안부에서 한 거죠. 행안부 예산 전용하는데, 그 중에서 한 10억 정도가 공무원들 출퇴근 버스 임차 비용으로 써야 될 돈을 여기 전용을 하죠. 그래서 40여리 엿비스에 맞춰줍니다. 네. 그래서 공사 금액은 40을 줬는데 문제는 공사 금액을 주려면 준공검사를 해야 돼요. 네. 준공검사를 해서 공사비가 제대로 청구하는 공사비 제대로 지출됐는지 준공 도면도 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없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장하는 게 35억 7천만 원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그거 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한마디 말해서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측근 기업들이 그 나눠 먹는 거예요. 그거 하나겠습니까? 21그램? 하나 나눠 먹고 그 업체의 하도업 업체가 열 몇 개가 무허가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 21그램에 네. 붙어있는 하도 업체 아 21그램 하도 업체가 열매가 무허가요. 예. 그럼 이런 무허가를 해서도 안 되고 21그램하고 21그램이 하도업을 주려면은 행안부에 서면으로 보고를 하고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승낙도 안 받아요. 갑갑이 바뀐 거지. 보통 그렇게 하겠습니까? 겁나서 못하죠. 못하죠. 그 뒷배가 있는 것이지. 엄청난 뒷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본 거예요. 관저 아니에요. 네. 관저의 주인은 누구야? 그렇죠. 그리고 처음부터 41억 견적서를 낼 때 그 견적서 내용이 있으니까 무슨 공사한다고? 네. 공사 내용에 구조 공사를 한다는 네.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인테리어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계약을 해서는 안 돼요. 근데 계약을 해줍니다. 나중에 와서 행안부 직원이 이 업체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니까 그때서 제주도에 있는 원담이라는 종합건설을 끄집어 들여서 이제 그 이름으로 공사를 했는데 공사의
비리와 불법의 이 백화점이 된 겁니다. 그 과정이. 그렇게 된 것이죠, 지금. 완전히 지네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먹은 겁니다. 하고 싶어 다 해먹은 겁니다. 눈치 볼 것도 그러니까 없고, 꼭 그냥. 어? 이게 5월 며칠인가 우리가 22대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인가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근데 이 정부가 출범해서 공정과 상식을 했으면 출범했어. 예. 출범과 비슷한 시기 5월달부터 공사했습니다. 뒷구멍은 불공정과 불상식을 해서 집에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네. 윤석열 정부의 네. 국정농단, 국정비리의 네. 첫 사례일 겁니다. 아. 제가 볼 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엊그저께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21g, 네. 방금 희림. 희림. 법무부에서 몇백억씩도 희림은 뭐 수주를 따지 않습니까? 1800억, 광고판사만 예, 예. 수익이력으로 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하고 알고 지내면 금의 손이냐 이것이지. 이게 정상적인 국정 시스템이냐 이것이지. 관저 이전이 불법으로 됨으로써 윤석열 정부 국정 정상의 국정 시스템이 붕괴됐다고 보면 됩니다. 출발이 여기서 제대로 이것을 통제를 하고 못하도록 네. 제어를 했어야죠. 대통령이든 대통령실이든 어떤 관련된 사람들이 했어야죠. 그걸 무인하게 시작이 된 겁니다. 김건희가 출범 전부터 황제 권력을 갖고 있었던 거네. 완전히 대통령 권력을 갖고 있었던 거네. 제가 엊그저께 누가 그렇게 관저 공사 딱 들어갔어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 권한을 분점한다고 이야기했더니 내한테 그 당시 모르는 소리라고. 분점이 아니고 그것은 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독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냐고. 네. 아,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그렇게 그렇죠. 해석이 네. 안 돼요. 아예.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의 부인들이라면은 네. 남편을 위해서 하고 싶어도 다 자제를 하죠. 그럼요.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10%가 떨어져 붙지 않습니까? 예. 어쩌면 창피해. 대통령 하기도 이 정도 되면은 그렇지. 그만두는 게 낫지. 뭐 이것도 국민 10명 중에 8명이 실탁할 정도까지 해버렸는데 그걸 이건 창피할 일이죠. 김건희가 그렇게 취임하기 전부터 관저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자기 아는 업체를 통해서 해먹은 거지, 솔직히. 그렇죠. 그 업체가. 네, 그러면은 네. 대통령 완전 깡무시하는 거지. 윤석열 그때부터 깡무시한 거야, 처음. 깡무 거죠. 대통령 되기 전부터 그렇죠. 깡무시한 거야. 완전. 네, 너 간섭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다. 그렇죠. 김건희 여사가 조심을 하면은 네. 지지율이 여기까지 떨어지겠습니까? 그렇죠. 지지율이 여기까지 떨어지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가만히 보십시오. 예. 무능하고 무대책은 맞아.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 중수부 근무할 때 사건 누구 봐줬네 어쩌네 이거 외에는 본인이 뭘 돈을 받았다는 뭐 했다는 그런 얘기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없어. 다 누구 문제야? 김건희 여사 문제야. 그리고 보통 여자라면은 이렇게 안 하죠. 근데 김건희 여사는 이미 정권의 권력의 맛을 봐본 거야.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이거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우리 한동훈 대표가 독대로 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독대도 저는요,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 게, 독대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렇죠. 아니, 대표가, 대통령 독대가 아니라 밀담도 할 수 있는, 얼마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수술을 할 수 있는 사이죠. 수술. 독대라고 그런 미팅을 한 것에 언론에서 내면 안 됩니다. 독대를 해서 국정 전반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것에 결론을 냈냐? 그렇지. 이것을 언론이 클로즈업 시켜야지, 뭐, 황동훈이 윤석열 대표, 윤석열 만나냐, 안 만나냐, 이거 언론을 내고 있어요. 나 그거 굉장히 언론 되게 마음에 안 들고, 또 하나는 이번에도 황동훈 대표가 3대 요건 제안, 3대 제안을 했니? 그거 받아들이 마다니. 받아줬냐, 안 받아가 중요하지. 저는요, 안 받을 줄 알았어요. 그거 받아 죽었습니까? 택도 한다는 소리지. 아, 그거 받아 죽었냐고. 윤석열 대표 임기가 2년 반 지났어요. 예. 근데 한동훈 3대 요구를 들어줘요? 들어준 것 동시에 내임덕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좋아요. 내가 뭐 받아주지 뭐. 받아도 김건희 여사 설득 못 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거지. 김건희 여사 설득을 정도면은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설쳐가지고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아요. 21g 어체 같은 거. 없어요. CR도 없었던 거지. 그건. CR도 없죠. 그런데 이것 한동훈 대표가 3대 요구 건의해서 받아준다? 안 돼요. 윤석열 대통령도 안 받아줘. 냄덕이야 오면은. 그리고 받아주고 싶도 김건희 여사 설득 못해. 절대 안 받아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론에서 받아줘야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도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차별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진정한 차별화는 현금을 해야 됩니다. 이거 예산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하고. 예상으로, 말로, 말로. 자꾸 뭐 내가 국정을 바꾸라 3대 제안했다. 예상하고 하면 안 되죠. 현금이 뭐죠? 8명 데려와라, 이거. 그렇지.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8명 데려다 특검 통과해라, 이거. 현금으로. 왜 예상으로 하냐, 이거 이제 국민 상대로. 예?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민주당에서 장애 집회를 합니다. 대중집회. 하죠. 예. 예.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해야죠. 네. 우리 해줘야 된다고. 그, 김건희 여사 무혐의에 대해서 이제 규탄대를 한 거죠. 아, 규탄대 하는 거죠. 규탄대를 합니다. 아. 우리 이제, 저는 광주가 지역구고 광주 시당위원인데. 네, 시당위원장이시죠. 예, 우리 광주에서 8개 지역을 했어요. 네. 버스 한 대씩 빌려가지고. 오, 올라오시죠. 8대가 올라옵니다. 아. 오후 2시에. 아. 참, 어떻게 보면 우리 당원들한테 고맙고 미안하죠. 그렇죠. 광주에서 하루가 걸립니다, 오면은. 그렇죠. 다 자기 돈 내서, 자기 비용 내서 올라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참 미안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을 검찰에 잘못된 건 국정농단한 사건 이런 일들을 언론과 국민에게 알리려고 올라온 것이죠. 대규모 당원들이 다 운집하겠네요. 전국의 당원들이 오죠. 아, 그래요? 예, 예. 큰 집회군요. 큰 집회죠. 그럼 어떤 얘기가 오갈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테마는 네. 김건희 여사 예, 김건희 여사 무혐의 지금 규탄대입니다. 근데 더 바꿔줄 수도 있겠죠. 뭐 그 안에 하도 다이나믹 하니까 이슈가 뭐 더 큰 게 더 생길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하루하루 그냥. 하루하루가 우리 교수님은 예. 뭐 이렇게 서재거리가 없지 않겠어요? 아니 제가 하도 정지해서 서재거리가 많이 만들어 5시에 있어요. 일어나거든요. 예, 예. 밤사이 뉴스가 많이 나니까 오늘 아침에도 5시에 일어나서 보는데 예. 너무 많아서 뭘 정리해서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너무 많아 도대체. 너무 많아요. 아, 이게 국민의 피로감이 쌓여지는 예. 겁니다. 예. 아이고. 많이 나오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네, 그렇죠. 예. 언제 무너질 것 같습니까, 의원님? 거의 무너질 때 다 된 것 같은데요? 그래요? 10%까지 왔는데 뭐. 이렇게 되면은 버티잖아요. 계속. 전쟁 운운하면서 또 버티잖아요. 국적의 동력이 떨어진 거죠.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그리고 현 정부의 네. 국민의 의원들, 그 현 정부의 강요들도 뭐 이 상황이 뭔지는 알 겁니다. 알겠죠. 바보가 아닌데 이거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내가 뉴스 보니까 돌을 맞아도 갈 길은 가겠다라고 법무사가 하고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대통령은 어뻐요, 그게. 대통령은 그에게 고집을 피우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지금이라도 기회는 있습니다. 네. 2년 반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국민의 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고 김여사 문제에 대해서 예. 좀 정의를 하고 아니 왜 특검을 못 봤습니까? 아, 최상병 수사에 자기 개입 안 했다는데 무엇이 두려워요? 그 김건희 여사 죄 안 졌다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저는 정말로 죄를 짓지 않다면 내가 대통령으로 특검하자고 하겠어요. 그렇겠지. 검찰도 검찰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된 검찰, 디어백 무혐의 된 검찰, 디어백이 된 권익이 연명하는 날 성명서 발표하겠어요. 특검 해주게 해달라고. 맞아. 그래야지 우리 기관의 명예가 산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총장이라면은 나는 선명서 됩니다. 특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검찰이 너무나 억울하다. 이렇게 편파적으로 했다는 것을 그런지를 밝혀 주십시오. 네. 국민 권익위원장도 내가 권익위원장 선명서 내겠어요. 제발 특검 해 주십시오. 대통령과 국민을 대표로 청원서 내겠어요. 네. 그래 맞은 거 아닙니까? 정말 그게 처분이 말타면은 근데 그걸 못 합니까? 대통령 왜 그걸 못 합니까? 당연히 해야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예, 가야 되겠네요. 저 그때 뭐 먹고 더 하실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더 저는 다음에 오늘, 또 오늘 일정이 있으니까 시간이 아주 오버했습니다. 오버했습니까? 예. 아, 상관없습니다. 아, 근데 제가 바쁘니까요. 아, 말씀 잘 들었고요. 예. 하여튼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뭐 광주에서 올라오셔서 저희 뉴스 코멘트리 빛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명확하고 감사합니다. 명쾌하게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자, 양분호 부모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